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혜란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총 20개 조례안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로운 의장단이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에 김지원 기자입니다. 제345회 임시회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원구성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먼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장현국 의원. 장현국 의장은 제8대에서 10대까지 3선 의원으로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장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참여중심의회, 소통공감의회, 도민중심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한 정책이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어 부의장으로는 진용복 의원과 문경희 의원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가 치러졌으며 박근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원님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집행기관과 같이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핵심 기조는 디딤돌의회. 디딤돌의회에는 도민과 의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도민 행복과 의정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어 13일에는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민과 의회를 잇는 디딤돌 역할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는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성장할 경기도의회의 앞으로를 응원합니다. 지난 7월 13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장현국 신임 의장의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장현국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의장단 선거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되면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민생은 어렵고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도민들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감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진행되었는데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예산안과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나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임시회 속 주요 안건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요한 정책 및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될 때에는 공공성과 도덕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범죄 경력자가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 자료에 대한 공개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과 진료 등의 의료적 개입 전 심리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심리평가나 개인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심리지원센터 이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해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건강도 보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제34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언제나 도민의 편에서 힘이 되어주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